여러 가지 버전을 좀 그러니까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는 얘긴데 디바 노래를 해야 디바. 한다. 엔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돌 같은 경우는 아 망설이 필요 없어. 여기다 붙이죠. 아~ 입 모양이 아이돌이다. 아, 되게 꿀꿀이죠. 이뻐야 돼. 어, 네, 이뻐야 돼. 아니야. 뛰어들어가. 눈이 아주 좋은데 눈이. 눈이 좋아. 아, 감성 발라드 그룹 어반자카파에서 걸그룹 WSG 워너비로 환승하기 위해서 특훈을 받으셨다고요. 발라드 가수다 보니까 카메라를 보면 안 돼요. 그치 그치. 아~ 정면으로 안 보고 아~ 네, 약간 그치. 약간 흘려보는 이렇게 먼 그러니까, 곳을. 네, 만약에 카메라 저렇게 있으면 이렇게 부르면 정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렇지. 널 사랑하지. 아~ 이렇게 불러야 돼요. 45도 각도로 약간 먼 곳을 좀 봐요.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하면서 세상 다 이런 표정으로 불러야 되니까 맨날. 그래서 안 이뤘는데. 아, 난 아, 이런 게 없는 거야. 다 가졌는데. 난 부러울 것이 없는데. 어. 항상 그러다가 이제 이건 걸그룹한테 레슨을 받아야겠다. 내가 이제 어떻게 좀 해보자. 원래 그럼 저기 춤을 원래 못 추는. 원래. 아, 아 그러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춤은 그냥 하고 열심히 하고 표정. 표정 그래.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얼굴을 그래서 이제 막 이거 다 틀려도 그냥 카메라 보면서 당당하게. 기세로 잘한다. 이렇게 잘한다. 오 맞아 맞아. 그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레슨도 받고 발라드 가수는요. 콘서트 하면 3시간 동안 다리가 무대 박힌 것 같아요. 어. 움직이면 이상해. 그렇지, 이상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쪽 노래 조금 좀 더 그렇잖아. 네. 그래서 이제 레슨을 이제 받아서 이제 댄스 브레이크도 하고. 잘하는데요? 아, 사실은 제가 그 춤을 좀 배웠습니다. 아, 그래. 오, 예, 자, 봅시다. 예. 전환대. 이거는 제가 세 가는가 배웠어요. 아, 좋아. 아, 좋아. 잘한다. 웨이브 웨이브. 와. 간질간질. 조금 더 때려 더 때려. 그렇지. 웨이브가 좀 안 나눠져 있네. 아 좋아 그래. 쭉쭉 쭉. 예. 어이. 아이고 잘한다. 어이. 아 아. 더해 더해. 어. 아 그래. 정말 앙증맞게 한다. 앙증맞게. 아, 근데 이거 엄청 실력이 한 30%밖에 안 나왔어요. 아니야, 너무 잘했어. 이거 이걸로 가자. 아니, 남겨둬요. 자, 너튜브 토크쇼로 MZ세대의 마음을 뒤흔든 조현아 씨. 예. 게스트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이미주 씨, 이희경 씨, 김혜준 씨, 임시완 씨, 송민호 씨, 뭐. 수지 씨가 이제 보다 친한 친구들. 네, 친한 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은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그래서 친한 친구들하고 있으면 이제 서로 말도 편하게 하고 좀 편안하게 옆집 언니 같은. 근데 저기 있잖아 친한 친구도 계속 이제 돌려 쓰다가 예, 이제 예. 좀 안 친한 사람도 불러야 되는데. 그쵸 그쵸 그쵸. 불러야죠. 그럼 안 친한 사람 누구 부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정말 또 핫해지긴 하겠다. 안 친한 사람 중에 흐르지. 안 친한 이미지 그렇지, 그렇지 뭐. 그렇지. 근데 수지도 네. 그러고 네. 다 와서 이게 방송이라고 생각을 안 한대요. 저희 집 친해서. 난 방송인데 진짜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20분 나가는 방송을 5시간을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거 비효율이다. 너무 비효율적이야. 근데 엄청 말이 고팠었나 보다. 게스트 섭외하는 뭐 본인만의 비법이 있어요? 저는 사람마다 다르게 좀 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세윤이 오빠다 이러면 이제 오빠한테는 나와달라고 말 안 하죠. 그 오빠한테 이제 와우 저 요즘 유튜브 하는데 막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송민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미리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야 의리가 있지. 나올 거지. 이렇게 해야 약간 그 남자의 그걸 건드리는구나. 너 니로 해. 너가 나와야지. 이렇게 딱. 사람마다 다르게 하네. 네, 다르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이제 채널에 인기가 있으면 또 그것도 일이야. 네. 나가고 싶어 하는데 네. 그 사람 나오면 전혀 도움이 안 돼. 아. 그거 어떻게 거절할 거야? 그것은 그렇지 그런 경우가 있지. 그게 되게 맞아, 많아. 맞아. 뭐 예를 들면 사건 사고 터진 사람인데 나 해명 좀 하자. 여기서 눈물 좀 뽑을게. 되게 많다. 방송국에서 한 번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이제 아 우리 가수 누구 좀 예, 같이 하자. 그럴 때는 그냥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같이 하자는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아 그렇지 다르지. 맞아. 제가 이제 꼬꼬 오빠한테 이러는 거예요. 막 제가 피처링 한번 해드릴게요. 나오는 얘기야. 그렇지 그렇지. 에이 의심 썼다. 제가 한번 나가드릴게요. 앨범이 방금 나왔어. 이런 거죠. 조연아 씨가 토크쇼에서 편안함을 추구한다고 하셨었는데 네. 본인 컨셉은 투머치라던데 맞나요? 어떻게 사실 1회 게스트가 송민호였는데 저랑 워낙 10년 동안 친구고 이러다 친구고. 보니까 조금 열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아 본인이 송민호를 좀 열받게 그래서 친이니까. 제가 나시 입는 걸 싫어해요. 아하. 아, 너무 화가 나요. 민소. 민소 입는 거 싫어해. 가까이 있는데 맨살이 있다. 그런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아 이건 어떻게든 내가 얘를 열받게 해야겠다 2회에. 그래서 드레스를 골랐어요 진짜. 정말 열받는 내가 안 입었으면 하는 그 스타일. 그래 그거. 그래 보라색 가죽 드레스 나시로 된 거야. 그 다음에 목걸이 두 개를 연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딱 쓰니까 그제서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비닐을 입으셨네요? 오늘 민호 씨를 위해서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킹받는 컨셉으로 준비해왔어요. 머리 왜 그래? 아니 너무 킹받아. 아 진짜 킹받으라고 한 건데 진짜 킹받아줘서 고마워요. 킹받아. 아 오늘 미친 사람 특집이야. 인지 알았어? 인지 알았냐고. 기대합니다. 두 번째 가장 미친 분 아닙니다. 저는 아까 봤어요. 약간, 네. 약간의 느낌을 봤는데. 광기가 있어. 은은한 광기가 있어요. 도라지 광기. 제가 그러고 나서 다음 회에 좀 얌전하게 갔더니 질타를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이게 뭐냐. 실망이 나야 난 기다렸는데. 그렇게 가야지.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막 이렇게 보다가 작가님 가방에 별 스티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붙였어요. 별 침대. 그렇지. 별 다섯 개. 그래서 그걸 여기다 붙이니까 그제서야 나 그걸 보면서 아 됐다.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원래 힙합 가수로 데뷔할 뻔했다고요? 아. 저는 원래 힙합 크루에 있었어요. 진짜? 고등학교 3학년 때 리쌍 피처링으로 데뷔를 했고 사실 오버클래스라는 크루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산이, 뭐, 스윙스, 버벌진트 이렇게. 아 그래서 그죠? 그 친구들하고 다 친하구나. 그때는 이제 힙합을 이제 막 집에서 시작하는 학생으로서 좀 독보적인 존재였죠. 그 힙합 크루에서. 네, 저는 네. 여러 가지 버전을 좀 그러니까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는 얘긴데. 개인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예. 있다. 이게 목소리가 달라요. 달라. 보컬 개인기. 예. 이제 뭐 발라드를 한다 그러면은 여자 이 정도 위치로 잡아요. 널 사랑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좀 요까지 진짜 오는 것 같네요. 네, 요쯤까지 딱 보내는 다음에 디바 노래를 해야 한다. 휘트니 휴스턴 노래를 해야 된다. 근데 오케이. 개인기네. 여기서 여기서. 엔딩 좋다. 이제 카니 웨스트 같은 경우는 And I heard them say Nothing's ever promised tomorrow today. Today 이런 거. Today 안 돼요. Today. 아이돌 같은 경우는 망설이 필요 없어. 여기다 붙이죠. 맞네. 들어와. 입모양이 아이돌이다. 되게 꼴보기 싫죠? 입어야 돼. 입어야 돼. 아니야.
눈이 아주 좋은데 눈이. 눈이 좋아. 보고 싶었는데. 나 지금 되게 신나. 아, 어떻게 참았을까? 전 진짜 어반자카파 하면서 꿈이 그거였어. 이게 뭐야? 보면서 널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어. 이런 게 꿈이었어. 널 사랑하지 않아. 한국의 휘트니 휴스턴 조연아 씨의 첫 1등 트로피를 음악방송이 아닌 뭐 이곳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어디예요? 어, 원나잇 부드트립에서 네. 1등을 했어요. 아, 많이 먹었죠, 거기서. 네. 아, 우와. 아, 대식가구나, 나름. 이만큼씩 계속 먹은 식당 계속 1시간씩, 2시간, 3시간씩 먹네. 꽤 많이 먹네. 아. 그런 생각해요? 어떤 생각이요? 현주역 같은 애들 보면서 저것들 내가 한번 잡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 어찌한가요? 사실 이게 이제 원나잇부터 트립 나간 것도 아 사람들 너무 잘 먹는데 나도 빠지지 않으니 아, 그래. 나도 힘이 있었네. 거기 제아의 고수로 남아 있는 게 본인이 주장하는 뭐 다이어트 철학이 있다고. 어 저는 유산소를 안 해요 일단. 우와. 유산소를 안 해? 어, 유산소 왜 안 해요? 유산소를 하면 여러분 배가 고파져요. 또 밥을 먹어야 돼요. 아, 그래서 이거 계속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덜 고프게 하는 이제 뭐 근육 운동을. 그렇죠. 근력 운동.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진짜 밤 10시인데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 근데 우리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나의 자제력은 이미 난 끝났어. 어. 그렇다면 나의 뉴런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라면을 끓여. 라면을 끓이고 그냥. 나는 라면 먹지 않아 지금. 아~ 자기암 시간 이런 거예요? 뇌를 그렇지. 속이는 거야? 머리를? 자기암 씨처럼. 그렇잖아. 안쪽. 어른들 있지 어른들. 어른들은 또 술 먹은 사람들 있잖아. 맥주 쓱 먹으면서 야 이거 저기야 보리차야. 그런 거야. 그럼. 나는 안 먹고 먹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살이 안 찌던데. 안 먹었으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 옆에 둬. 그러면 그 의식을 계속 얘기해 주세요. 제가 몇 가지 추천해드리면 허니콤 보드세요. 왜냐면은 꿀이어서 그거는 치킨. 진짜 목에도 좋고 아. 살도 안 찌고. 치킨은 아니 꼬모 먹으래. 그다음에 오이고추 드세요. 오이고추. 빠져요 바로. 오이고추? 어, 고추 오이고추? 오이고추. 오이고추. 이게 오이고추가 왜? 오이고추 먹으면 원래 다리 쎘대요. 어. 그게 캡사이신이 들어있잖아요. 와. 그리고 다 이게 정화가 돼. 몸. 맞아요. 어, 뭐 안 해. 나랑 많이 안 해. 올리시네.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생각을 자꾸 맞아. 좋은 쪽으로 하다 보면 사람이 긍정적인 이 방향으로 뉴런이 이렇게 길을 내듯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의견이 필요한가. 자, 오늘 가이제 디바 바다 씨가 조연아 씨와 함께 네.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SES 노래죠? 네. Just a Feeling 들어보겠습니다. 보여줄 순 없지 신비스러운 분위기로 oh, oh yeah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도 괜찮아 궁금해 미칠 것만큼 결국 너는 내게 오게 될 거야 원한다면